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피로 값주고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찬양,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속히 온 지구상에 퍼져서 이 나라 이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에녹 같은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족보 계보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의 그 기적 그 내용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당한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늘나라 그 진짜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까지도 장차 목사 되겠다고 사명을 받고 와서 연단을 받는 신학생들까지도 그런 식의 질문을 던져요. 내가 아까는 창피해서 학생들이 있어서 질문 못 드렸는데요. 교수님 하고 한쪽으로 불러내갖고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남녀가 결합을 안 했는데 애가 나오지요?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평소에 성경에 궁금했던 내용들 제가 오직하면 새벽마다 문답식의 성경을 분해해야 성경 말씀이 난해 구절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육의 양식도 분해되어야 우리 위에서 소화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위를 포함한 우리 육체의 각 기관에 영양소가 공급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활동을 에너지를 공급하고 살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은 체해가지고 토해버리고 아니면 설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받기는 받았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사를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담의 그 계보 족보 내용 중에 에녹의 기사가 왜 가장 중요하냐 핵심 기사냐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승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승천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승천한 자가 몇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승천이 시편 68편 16절에 보면은 승천 18절에 보면은 승천이 예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오마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재림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다시 승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승천의 모습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승천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중에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봐도 썩어 문드러지고 서로 찌르고 찔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승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승천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도 먼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말고 그 전에 먼저 죽었던 육신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냐 그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도 그 말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접이라는 의미는요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일체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과 일치가 돼서 내 속에 주님이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게야.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기적의 시리즈 말씀을 하면서 에녹의 승천 기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승천한 자들을 보니까 주님이 승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또 승천의 시발점을 창세기 5장에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승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엘리야
제자 엘리사를 두었던 그 엘리야 바로. 그래서 제자가 따라오는데 뒤에다 제껴놓고 그냥 하늘로 아, 구름 그 이 무슨 마차예요?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 야, 그걸 보면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승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신비한 내용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통달한 사람은 나름대로 다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 아파서 쓰러져서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에녹의 신앙은요, 에녹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좋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개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세상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끌어올려갔을까, 데리고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녹의 승천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가 꿈에서라도 한번 나도 새같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라봤으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녹의 승천 기적 첫 번째로 에녹은 왜 승천을 했느냐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자는 거지요. 그래서 승천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 세 번째로 바로 주님을 증거했느냐. 제가 무엇 때문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성령님이라고 증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첫 번째 덕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천했다. 오늘 24절에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기도도 했고 얼마나 찬양도 했고 얼마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한번 정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팔순을 향해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아직 팔다리 그나마 걸을 수 있을 때에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보면서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과연 내가 기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쁨 충만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내뱉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내 팔다리, 어깨, 허리가 몸뚱이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예요. 바로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거룩할 수가, 거룩하려고 한 번이라도 마음이라도 먹어봤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경건한 삶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사악한 세상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악한 자들이 갈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에녹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평범한 삶을 300년 동안이에요. 365세 살았는데 365년 동안을 살으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근데 그 에녹이 바로 평범한 삶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애 낳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승천했고요. 오늘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바로 평범한 삶을 통해 동행하는데, 에녹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한편 보통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는 그러고 우리 시청자들이 좀 답변을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요,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박해도 많아요. 이런 특별한 삶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정도의 고난, 핍박, 박해 이런 것은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극복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저하고 어떤 목사님 그리고 어떤 강주사님 전화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상하게 같은 상담을 해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취지가 뭐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그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사는 짝꿍하고 이렇게 갈라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너무 행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아라. 혼자 사람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해주니까 어이 참 그러네요. 그 혼자 살아봐. 얼마나 괄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가. 혼자 산다고 과부라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가. 한번 혼자 살아보라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해줬던 그런 경험. 그런데 전화 끝나고 나니까 또 찌르르 울렸어. 또 그 전화인가 싶어가서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또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구나.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구나.
우리 모두 다 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서는 것을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사탄의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음욕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갈라서지 못하도록 얘기해서 한번 짝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를 혼자 있는 것이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갈비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 형제가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할 텐데 엄마 아빠의 어떤 좀 잘못된 모습이 눈에 나타났는지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뭐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게 이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형이 가인의 덜에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가인의 입장에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자기도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바로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같은 그런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믿음은 지속되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냥 한때만 하고 만 게 아니라 300년 동안 365세 사는데 아들 딸 낳고 사는 그 기간 동안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합니다. 다 후배 목사님들이에요. 따져보니까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상당한 위치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럽니다. 시종이 좀 여일했으면 쓰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도중하차 하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장로님 가운데에도 불가피하게 멀리 이사를 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하면 불가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서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멀리 이사를 불가피하게 갔으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그 직장을까지를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해 해주시더라고요. 물건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물건을 다 허락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중심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이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사울과 솔로몬과 바울을 세 사람을 비교를 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솔로몬 같으면 1,000번제도 드렸고요.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울왕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왕이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사울왕은 그리고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가 다윗왕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토대 위에 그냥 탄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왕의 그 국가들이 그 열왕들이 와가지고선 고개를 숙이고 가서 또 와서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딸들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와 화친하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그 형제의 나라가 되겠다. 또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고 그렇게 탄탄대로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왕이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처음에 얼마나 유대교에서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현장에 바로 사울이 총주의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책임자로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껍데기고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눈이 팡 벌어버린 거예요. 하늘 태양을 눈뜨고 확 쳐다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땅에 컥 엎드려졌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자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거라.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이미 아나니아를 다 제사장을 예비를 해놓으신 주님이 그 지팡이를 잡고 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장님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성 안에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공문을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공문서를.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둘라고 아니면은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다 그 기사 내용들이에요. 세 번씩이나 왕 앞에 가서 그때그때 그 왕 앞에 가서 다 간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보니까 눈을 못 보니까는 눈에다 대고 안수했겠지요. 보나마나 뭐 방언으로 했는지 무슨 기도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방언 기도까지 겹쳐서 했을까 샬라샬라 해가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눈이 보게 되는 역사가요. 그래도 눈물은 질질질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 인생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늘 통행하는 것을 보아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은요, 가문 좋겠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혼자서 주님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신약성경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신약성경에 절반 이상을 자기 손으로 다 쓰게 하나님이 인도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고 살아가야겠다. 성경 전체에 인물들 가운데 구약에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신약에서는 바로 베드로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주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래서 베드로 신학은 없어도 바울 신학은 있다고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평생 신앙을 생활한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은 가정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치시켰어요. 소통하는 것을 일치.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같이 움직여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 그 말이에요. 부부생활이 원만한 이유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여러 가지로 안 맞아.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두 분이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놀렐루야야. 진짜로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 믿으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내 상대방의 약점이 장점으로 보인다니까요. 얼굴이 안 예뻐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아무리 메주덩어리 같아도. 근데 아무리 예뻐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예뻐도 가인 방명이라고 미인 방명이라고 아무리 예뻐도 그 아름다운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앙칼찌고 성품이 개떡 같으면은 개떡 같은 인생의 길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와이프를 선정하려면 A, B, C, D, E 흑판이 있으면 흑판에다 쓰면서 하나하나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A는요, A는 에이지, 나이예요. 그리고 B는 beautiful, beauty,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나이하고 나하고 나이가 맞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할머니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이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미모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캐릭터,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D,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달러. 아니 집에 오는데 요강단지 하나 갖고 시집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좀 있어야겠다. 달러. 그 다음에 E, education, 교육도 좀 있어야겠다. 어떤 그 배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우자는 education이, 교육이 나는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박사를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누라 되는 사람은 절대로 내 머리 위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 위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찾는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같이 지금 그 양반도 나이를 좀 먹은 홀씨요. 홀씨가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홀씨라고 그래.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은 홀씨라고 안 하고 과씨라고 그래. 그 홀씨하고 과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씨나 과씨나 그러면 상대방의 여자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존경스러워야 무엇인가가 존경스러워야 뭐 제대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교 풍습화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풍습과 다 맞추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승천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승천한다. 가정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다 동화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신본주의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인격은 성결했고 그 자체, 성결 그 자체, 생활은 하나님 제일주의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심판주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심판주, 바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증거했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에녹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주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봐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지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말이 그냥 경건치 않은 자의 아는 자, 그리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불경건한 그 내용 자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층적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3층적까지. 유대교의 대가였던 그가 3층적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3층적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3층까지 체험한 신령한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증거했어요. 또 평생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로마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교회에게, 디모데 그 제자에게는, 아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바로 심판의 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다음에 주님을 죽음을 뛰어넘는 에녹의 승천 기적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에녹 승천의 기적의 내용이 바로 죽음 초월의 기적이고 불사의 기적이고 또 승천의 기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과 동행의 기적입니다. 에녹의 하나님 교제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교제를 낳은 결과 죽음을 초월당하고 승천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지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초월당하고 승천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승천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초월당하고 승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불사의 기적, 죽지 않는 불사의 기적이에요. 하하, 그렇지요. 안 죽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으니까 죽지 않는 기적이에요. 에녹의 불사의 기적은 인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특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베푸시는 예외적인 은혜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그런 예외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의 기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인간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바로 이 땅에 지옥 같은 이런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하고 행복의 그 자체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할 천국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구나. 그 좋은 천국이 있구나.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함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서 희낙낙거리고 내 마누라가 안 믿으면 내 마누라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구렁텅이에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의 성천은 물질 세계인 육적 세계에서 밖에 물질 세계 그 육적인 세계 그 밖에 영적 세계인 바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아니 사람 몸뚱이가 하나 있으면 됐지 거기가 무슨 놈의 영혼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그 막무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이 있으면은 육을 지배하는 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승천의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 불사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멸의 지옥에서 영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에녹의 삶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심판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증거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영생불사에 천국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 그리고 목회 동역자 모두가 다 정말 이 에녹 같은 성도가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주님 증거의 삶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 승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